너의 거기를 밟아버린 거지. 거기 중에서도 정말 그 너의 소중한 그 파이어 에그를 강력하고 정말 부드럽게 발로 눌러버린 거지. 그래서 비벼. 응? 아저씨가 막 발로 너의 거기를 막 비벼. 야, 너 어떻게 지냈냐 요즘에? 나야 뭐 잘 지냈지. 그래? 너는 그 여자친구 잘 만나? 아니, 두 번 만나고 바로 헤어졌어. 왜 헤어져? 여자친구랑 뽀뽀를 했는데 입에서 마늘 냄새가 너무 나. 여자친구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나서 헤어졌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어.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나 원래 뭐 그런 성격이잖아. 넌 뭐 누구 안 만나? 야, 나 얼마 전에 소개팅 했거든? 근데 거기서 만난 여자를 사귈까 말까 좀 고민 중이야 지금. 절대로 사귀면 안 돼. 내가 그 여자를 사귀면 안 돼? 너 그 여자 사귀잖아? 어. 너 죽어. 내가 왜 죽어? 봐, 그 여자랑 이제 사귀기 시작하겠지? 한 100일까지는 정말 뭐 행복하게 지내겠지? 서로 막 예쁘게 사진 찍고 럽스타그램도 막 업데이트하고 뭐 그러겠지? 그러다가 어느 날 네 인스타에 남겨진 너의 여사친의 댓글, 오빠 예전보다 잘생겨졌다, 이 댓글을 여자친구가 발견하겠지? 그럼 너한테 물어보겠지? 오빠 이 여자 누구야? 그럼 넌 그냥 내 친한 여동생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 그럼 여자친구는 그 여자 인스타를 이제 염탐하기 시작하겠지? 그러다가 너가 남긴 댓글, 오 우리 정윤이 많이 예쁜데? 이런 댓글을 발견하게 되겠지? 그럼 그걸 캡처해서 너한테 보내겠지? 오빠 친한 여동생 사이에 이렇게 오 우리 정윤이 예쁜데 이런 댓글을 주고받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러면서 너를 막 이제 추궁하기 시작하겠지? 그럼 너는 갑자기 스트레스가 쌓이겠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여자친구한테 화를 내겠지? 그럼 여자친구는 오빠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가 있어? 헤어져! 하겠지? 그럼 넌 차이니까 스트레스가 더 받겠지? 그날 술을 왕창 마시겠지? 취할 때까지 마셨지? 술이 취하니까 또 헤어진 여자친구 생각이 나겠지? 그래서 새벽에 여자친구한테 카톡으로 자? 이걸 보내겠지? 그럼 여자친구는 일식을 하겠지? 그럼 넌 일식 당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 버리겠지? 또 화가 난 나머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백미러를 막 부수기 시작하겠지? 근데 하필 그 차 안에 사람이 있던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건달이었던 거지? 갑자기 너를 눕혀놓고 막 받기 시작하겠지? 그럼 넌 아프겠지? 아프면 스트레스가 또 쌓이겠지?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으니까 넌 병이 걸리겠지? 병 걸리면 병원에 입원해야겠지? 근데 넌 병원비가 없지? 병원비가 없으니까 강제로 퇴원을 당했겠지? 퇴원을 당하니까 넌 병을 못 고쳤지? 그럼 넌 죽겠지? 여자친구 사귀면 너 죽어. 그럼 안 만나면 되겠네. 안 만나는 건 더 위험해. 안 만나면 또 뭐가 위험하냐? 봐봐, 여자친구 안 만나기로 맘먹었어. 넌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참아야 해. 참고 살다 보니까 넌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겠지? 그래서 넌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취미로 뭐 헬스장 같은 데를 다니기 시작하겠지. 근데 헬스장에는 절반이 여자 회원이지? 그럼 볼 때마다 더 외로우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래서 헬스장을 바로 끊어버리겠지. 그리고 너는 아 여자가 없는 곳으로 떠나야겠다, 그래서 이태원 게이바를 방문하게 되겠지? 이태원 게이바에는 남자밖에 없으니까 아 안심해야지 하고 있는데 게이들이 갑자기 널 덮치려고 막 달려들기 시작하겠지? 그럼 너의 스트레스는 10배가 되어버리는 거지? 아 나는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떠나야겠다 해서 너는 갑자기 자연인이 되어버리겠지? 산속으로 넌 들어가겠지? 근데 산은 춥고 배고프지? 그래서 너는 또 거기서 화가 난 나머지 산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 근데 그 소리를 하필 멧돼지가 들어버린 거지. 멧돼지가 너한테 막 다가오기 시작하겠지? 배가 고프고 굶주린 멧돼지가 너를 응? 야려보며 이 강력한 이 이빨 꿀같은 이빨로 너를 들이받고 너의 오장육부까지 아작아작 씹어먹기 시작하겠지? 그럼 넌 죽겠지? 너 여자 안 사귀잖아? 그럼 너 죽어. 만나든 안 만나든 죽네. 그렇지. 너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집에 가고 싶어져. 진짜. 집에 가면 위험해. 집에 가려고 차를 탔지? 근데 넌 나랑 대화한 게 짜증나니까 화난 상태로 운전을 하겠지? 화난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과격하게 운전을 하게 되겠지? 근데 너보다 더 과격하게 운전하는 택시기사님들이 절대 지지 않고 너한테 빵빵 버리겠지? 그러면 너는 너도 화나 있으니까 같이 빵빵 버리겠지? 그래서 택시랑 같이 빵빵빵빵 전쟁을 하다가 갓길로 세우라고 이렇게 시비가 붙겠지? 그래서 갓길로 세운 다음에 택시기사 내려! 딱 내렸는데 아까 그 건달 아저씨가 갑자기 택시기사로 나오겠지? 건달이 부엌으로 택시를 하는 거였지? 갑자기 길가에서 너를 또 눕히더니 너를 막 밟기 시작하겠지? 밟다가 실수로 너의 거기를 밟아버린 거지? 거기 중에서도 정말 그 너의 소중한 그 파이어 에그를 강력하고 정말 부드럽게 발로 눌러버린 거지. 그래서 비벼. 응? 아저씨가 막 발로 너의 거기를 막 비벼.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 붐 터져버리는 거지. 그럼 넌 뭐야? 넌 고자가 되는 거야? 지금 집에 가잖아? 너 고자 돼. 야, 근데 집에 가면 고자가 된다? 그럼.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는 건 더 위험해. 안 가면 또 왜 안 되냐?
집에 안 가기로 마음 먹었어. 일단 여기서 나가. 근데 넌 갈 데가 없어. 그럼 일단 스트레스가 받겠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할 것도 없고 술을 막 퍼먹겠지. 뭐, 술 먹고 2차로 혼자 노래방을 가겠지. 술도 먹었겠다. 노래방도 갔겠다. 외로운 이 감성에 딱 뭘 부르겠어? 임창정의 소주 한 잔, 임재범의 고해. 열창하겠지? 상남자의 노래 두 곡을 열창하고 난 전 여친 생각이 갑자기 나겠지? 그래서 헤어진 전 여친한테 또 새벽에 카톡으로 자? 보내겠지? 그럼 또 일식당하겠지? 또 너는 스트레스를 받겠지? 그래서 너는 이제 난 솔로로 그냥 생활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너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겠지? 설레는 마음에 그 여자랑 연락하고 하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그 여자가 아까 이태원 게이바에서 만났던 트랜스젠더였던 거지. 화가 난 나머지 너는 핸드폰을 집어 던지겠지. 근데 그 핸드폰이 하필 사람한테 날아간 거지. 근데 그 맞은 사람이 또 하필 아까 그 건담이었던 거지. 갑자기 그 사람이 너를 또 눕혀놓고 막 밟기 시작해. 그래서 아까 터트리지 못한 반대쪽 너의 그 파이어를 다시 한번 강력하고 강력하게 비비는 강디 강력하게 비비는 강 응? 강력하게 발 마사지 하니까 나머지 한쪽도 어떻게 돼? 붐! 완전하게 터져버리지. 너 지금 집에 안 가잖아? 너 고자대? 야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게 몰카잖아? 다 뻥이고 그지? 그렇지. 그러면은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자 지금 우리 사실 이거 몰카였지? 그치?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치? 이거 몰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봐 이렇게 막 날 내 눈을 피할 거야. 피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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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냄새 맡고 그러지? 그치? 저요? 예. 그래서 이제 올려도 돼요? 올려도 돼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치? 이거 여전히 피하지? 그치? 그래, 아직 나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상태지? 닫혀있는 상태지. 어, 그래, 하지만 어쩌겠어?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올려도 돼요? 몰카. 유튜브 뭘? 뭐라게? 네? 유튜브 몰카 사진 이거 찍은 거예요. 아니 잠깐만 너무 웃겨. 올려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뭐 몰카? 몰카예요. 네 몰카 유튜브 몰카. 아 게이 그런 거 아니다. 아, 다 지어낸 얘기인데. 네. 아. 올려도 이거 올려도 되는지 좀 여쭤보고. 네네네. 아어너어야 됐지. 아 동의 얻어냈지. 그지? 게이 뭐라 게이 뭐라. 게이밥? 네. 아, 게이밥 안 다녀요. 네, 저 게이 아니에요. 저희 여자 좋아합니다. 네, 여자 좋아합니다. 네. 네. 그걸 다 지어낸 얘기예요. 맞아요. 네. 화이팅. 네. 응원 들었으니까 이제. 우린 떠나야겠지? 가야겠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네 그래? 감사합니다. 아, 마음이 뛰어나가셨어.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제부터 연습했어요. 아, 그러고 있었어요? 네네. 아, 제가 이쪽을 안 쳐다봐서 몰랐는데. 아, 그러셨구나. 뭐해 이제? 나부터 가야겠지. 너 먼저 빨리. 아니 이거 뭐야 진짜. 저희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아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너 지금 나가면 고자 되는 거 알지? 안녕히 계세요.